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방송인 디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공유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예. 자, 제가 오늘 왜이 영상을 찍게 됐냐? 바로 우리의 공주님, 여왕님, 바로 우리 이희진 양이 아영에 출연하게 됐다는, 응? 개인적으로 너무 행복합니다. 예. 웬만한 요즘 나오는 걸그룹들도 정말 잽도 안될 정도의 미모를 가지고 계시고요. 예, 목소리도 참 예쁘시고, 예, 성격은 제가 만나보지 못해서 잘 모르지만 아마 착하겠죠? 그런 말씀 드리고요. 근데 공교롭게 출연 시기가 동명이인인 이희진 씨가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시기에, 물론 이제, 우리 그 아름다운 이희진 양하고는, 예? 전혀 관계가 없지만, 예? 이게 뭐 사전 녹화이기 때문에, 그 전에 이미 촬영을 해 놓은 상태고, 이제 계속 이제 좀 고민했을 거, 이걸 뒤로 좀, 뭐 뒤로다가 좀 밀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희진 사건이 발생한 지한 일주일인가 2주일 정도 지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아는 형님도 뭐더 이상은 뭐 미룰 수가 없겠죠. 사전 녹화이기도 하고, 예. 그리고 뭐 이름이 같다는 이유로다가 뭐 이렇게 좀 불편함을 겪을 필요가 없는데, 저도 조금 공감한 게 뭐냐면은, 처음에 이제 이 최군 TV인가 거기 이제 나왔을 때 이희진이라고 해서 오 이희진이 나왔어 이렇게 딱 클릭하고 들어갔는데 겉에도 뭐 이희진 양은 없었습니다. 근데 들어가면 있나 하고 들어가는데 없는 거야. 왜안 나오지 이랬는데 그 주식 부자라고 이제 또 다른 동명이인이 있더라고요. 예, 굉장히 좀 실망했는데. 검색어에 또 이희진이 뜬 적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 희진 양이 왜 떴지? 이러고 딱 들어갔는데, 사기, 기사가 떠가지고, 예, 개인적으로 또 실망했었고요. 예, 이번에도 또 이희진이 떠가지고, 기대했는데, 굉장히 실망했는데, 예. 이번에는 정말 이제 아는 형님 예고편을 보다가, 정말 행복했어. 아, 내가 좋아하던 그 희진 양이 아형이 나오는구나. 예, 이러면서 굉장히 좀 기뻤는데, 아는 형, 제가 농담으로 좀 얘기를 하긴 했지만, 아는 형님이 나름, 네,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제가 늘 밀고 있는, 예, 아형의 저주, 예, 음주운전 무리를 일으킨 송승헌 씨도 이제, 아시겠지만, 와이키키 자료 화면으로, 예, 와이키키 이제 아는 형님과 관련된 멘트가 나왔고, 서장훈 씨가 이제 돈을 투자한 게 아니냐, 뭐 그런 식으로 몰고 간 적이 있는데, 그 자료 화면도 나왔었고요, 송승헌 씨가. 그 후에, 뭐 시간이 좀 흐르긴 했지만, 음주운전 사건이 터졌고, 우리 병욱 형님, 늘 김희철 씨가 뭐 개그를 했었지만은, 그 최근에 심지어, 병욱 형님이 뭐, 한끼 줍쇼에 나왔다, 호동 씨가 그 얘기를 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바로 음주운전 사건이 좀 억울한 사건이다, 뭐 얘기했는데, 뭐, 아무튼 간에, 그런 것처럼 전혀 뭐, 관계없는 얘기를 제가 하고 있는 건 아닌데, 뭐 아무튼 간에, 이진 씨 얘기하다가 뭐, 아영의 저주까지 제가 좀 얘기를 하게 됐는데, 뭐, 희진 양을 좋아하는 이유가, 뭐, 딱 하나죠. 예, 이쁘니까. 이쁜데 이제 그냥 이쁘면 안 좋아요. 제가 그냥 이쁘면 안 좋아하는데 이제 제가 좋아하는 상이다. 호감형. 네. 외모가 굉장히 순수하고 착한 그런 상 아닙니까? 예. 이번에 아는 형님 아직 보지 못했는데 이번 주 토요일을 또 기다리고 있고요. 예. 정말 힘들었어요, 사실. 예. 이 김보성 씨, 김수영 씨 나올 때도 아 내가 김보성 씨 좋아하니까, 아 김수영 씨 좋아하니까. 근데 그 다음에 대포콘 정형돈 나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좀 힘들었어. 예, 포콘님도 좋아하고 형돈 씨도 좋아하지만 좀 실망했어 개인적으로. 다음 주에 인교진, 소희연 씨 나온다고 하니까 또 실망했어요. 아, 이건 아영 정신이 아니다. 이건 아영 정신. 이거는
말도 안 돼. 어떻게 4주 동안 거의,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드디어, 예, 뭐, 효민 양도 나온다고 하고요. 김세정 씨도 나온다고 하고요. 그리고 한 분은 오마이걸의 이제 누구지? 승희 양인가? 뭐 정확히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너무 어리신 분들은 내가 잘 몰라. 김세정 씨도 어린데, 뭐 아무튼 간에, 김세정 씨 워낙 제가 이제 뭐 컨텐츠에서도 뭐 얘기한 적이 있다 보니까 좀 기억하고 있고, 예. 자, 그 중에 가장 기대되는 것은 우리 이희진 양. 과거 이제 유인영 씨가 김현수 씨랑 나올 때도, 아, 대박이다. 제가 좋아하는 좀 매니아들이 좀 있어요. 뭐, 유인영 씨, 뭐, 이희진 씨, 예, 뭐, 그리고 한채영 씨. 한채영 씨 뭐, 인기 뭐, 많은 분들이 뭐, 좋아하시기도 하지만, 뭐, 아무튼 간에, 그런 식으로 좀 매니아층의 외모가 있는데, 이번 주엔 또 희진 양이 나온다고 해서 좀 기대하고 있고요. 네. 이희진 양이 사실 검색어에 오르면은, 실망을 많이 했었는데, 이번엔 실망하지 않고, 정말 즐겁게, 토요일에, 아는 형님을 볼수 있을 것 같고요. 많은 분들도, 이번에 희진 양 나오니까 아영을 좀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예, 저도 본방사수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청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돌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 공유 부탁해요.